해가 지면 이 공방에는 또 다른 멤버들이 찾아옵니다. 한낮의 모임과는 또 다른 색깔의 만들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각종 장비들과 전선, 전자회로, 컴퓨터가 등장하는데요. 한켠은 물병이 걸리고 수도꼭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누르는 거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 화분에 물을 주는 거죠? 네, 화분에 물 주거나 장문 같은 데 물 주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집에 없고 딴 데 있어도 핸드폰으로 작동을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들은 전자공학을 접목해 만들기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공학 전공자들이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공부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만들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때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떤 설치물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의존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알면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안드로메다로 가는 줄 알았는데 네. 뭐 전압이나 뭐 전이차 뭐 이런 개념도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부터 시작했었는데 되게 애매하고 잡기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걸 거쳐서 이제 회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하고 이 회로를 왜 이렇게 그리는지 이제 구루님께서 항상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다는 몰라도 조금씩 네,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분야가 아니면 전자제품의 제작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보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낸 신호는 컴퓨터로 전송되고 컴퓨터에 연결된 제어 장치가 켜지면 스위치가 켜지고 호스에서 물이 나옵니다. 드디어 만들기가 끝나고 작동을 해보는데요. 소리다 소리. 다시. 네. 이제 갑니다. 스위치를 켤게요.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 지금 시그널이 갔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이쪽에서 읽어들여서 신호가 오는 말보다도 느린 인터넷입니다. 네.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언제 갈까요? 네. 바로 이번엔 스위치를 누르기도 전에 물이 먼저 나옵니다. 난 키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달라. 이걸로. 이걸 보안 제로라고. 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누구나 켤 수 있어. 스위치를 켜고 나서 네, 바로 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와, 이번엔 성공이네요. 인터넷을 통해서 켜고 끄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켜고 스네 가서 호스에 물을 공급하고요. 끄면 네, 보십니다. 만들어 보면 이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어떤 공정이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하거나 알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는 것이 물건을 살 때도, 뭐, 쓸 때도, 버릴 때도, 그런 이제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을 담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분리장. 혜윤이네가 오늘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크잖아. 살만한 건 바로 봐요,
완전 크다. 어, 여기가 괜찮다. 보물 찾기 하듯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을 고르는 아이들. 선생님, 이거 골랐어? 골랐어? 어, 이거 길다. 괜찮다. 깨끗한지 봐봐. 길다란 청소기 호스를 찾은 혜윤이. 은혜야, 이거 한번 챙겨봐봐. 윤우에겐 청소기 호스가 벌써 놀이기구가 됐습니다. 주워온 물건들로 만들기를 시작하는 네 식구. 이 가족에겐 익숙한 일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눈썹이고 눈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잘 붙여야 될 것 같아. 이건 이렇게 붙겠네? 그치? 이렇게 할까? 엄마는 옆에서 도와주기만 할 뿐 모든 구상은 혜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커피콩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괜찮겠다. 어, 괜찮겠다. 멋지다. 멋지다. 아, 그럼 사랑에 빠진 뱀이야? 사랑이. 사랑에 빠진 뱀이야? 정해진 교재나 선생님도 없습니다. 가져온 재료를 보고 아이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그냥 끈으로 색 칠하고 있는데. 다 메울 거야, 누나? 여기까지. 이게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또한 이런 만들기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도 그 문구점이나 쇼핑몰에서 그 재료를 많이 받아서 썼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집어넣는 그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리고 점점 매력을 못 느꼈던 게 대상을 보고 전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데 그건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보스럽다. 그래? 나 바보스러운 걸 원했는데. 정말이야? 뱀이 바보스러우면 어떤 느낌일까? 이도 혜윤이의 의도대로 얼굴이 완성돼 갑니다. 윤호도 집중해서 뭔가를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윤호보다 더 작품에 집중한 분이 있습니다. 아, 내 가방에 있어. 색종이 빨간색 핀셋에서 가져야 된다. 윤호 작품인데. 자기야, 이거 윤호 작품인데. 찬성할 거야. 와, 자기 안 하려고 했었잖아. 왜 이래. 아니, 윤호 찬성했어. 아까 여기다. 아, 이거 그러니까, 아빠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했어. 윤호야, 색종이 가져오세요. 아버님이 더 만들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한번 놀다가 좀 귀찮다가도 한번 놀면은 계속 놀아요. 예전엔 아이들과 놀아주기가 쉽지 않았던 아빠. 이젠 아이들의 만들기를 지지하는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아빠가 지금 노트북 고치는 일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고장난 것들 이제 완전히 폐기시키는 노트북이나 헤드셋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와요. 여기 흔하게 구할 수 없는 재료여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작품의 그 격이 확 올라갔어요. 마지막. 6년 전,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과 앉아서 노는 방법을 생각하다 시작하게 된 만들기. 그동안 아이들의 재기발랄한 작품들이 쌓여 집은 작은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아이 보이게요. 아니, 누나야, 선생님 봐야 되는데 그쪽 보는 게 아니래. 누나가 만든 건 뭐예요? 지금은 이건 날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지는 못하니까 얘는 하늘을 날개 짚는다, 하늘을 사랑하는. 그래서 눈도 하트 모양이었어요? 네, 사랑하니까. 뭔가 조금 이런 게 다른 이런 모습이 좀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본들 이름을 따서 바본들. 버려진 청소기 호스가 재밌는 표정과 사연을 가진 두 마리의 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점이 가장 큰 달라진 점이에요. 뭐 같다. 뭐가 보인다. 이런 말. 예.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길거리 가다가 계속 두리번거리는 것도 막. 세훈이 또 놀러 와. 엄마 임승일 씨가 이번엔 거리로 나왔습니다. 버려진 스펀지 박스에 실로 그림을 그린 작품들이 공터 울타리에 주렁주렁 매달렸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작품들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길거리 갤러리를 열면서 만들기의 기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좋은데요. 만들어보고 싶어요. 예뻐요! 집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엄마랑 같이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남의 작품을 많이 보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전시를 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주인공이 돼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운을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만들면 보이는 세상. 물건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삶이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죠.